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야 제가 이 청아 관이 병그 절경병을 내가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 이제 이게 보면 거의 그 우리 화면상 아니면 그 화면상 아니면 우리 유튜브상 아니면 뭐좀 카메라가 상 같은 거는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약간의 기형이 이거는 절경병이 좀 약간 더좀 각이 됐고 저런 식으로 더 각이 됐고, 요거는 저런 식으로 좀 각이 이거보다 덜 나왔죠? 아주 그 약간은 이제 같은 저런 식인데, 뭐의 차이점이냐면, 요게 진품이에요. 요게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이 요거는 청대 거 맞고, 요거는 예를 들면 최고 고방,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것도 장작감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전기감화로 만들면은, 예를 들면 더 이렇게 판별이 빨리 나는데, 이것도 장작감화로 만드는데, 참, 이, 만들기가 장작감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이거하고 차이가 무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의 참 차이가 웬만해 보면 차이가 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것도 장작감아, 이것도 장작감아, 이거는 청대 거, 이거는 한 80년대에서 90년대에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작감으로 절경병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왜그 우리 시청을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공부 차원에서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웬만해 봐도 몰라요. 우리도 진짜 이렇게 육안으로 보잖아요. 자세히 보야 돼. 보면은 뭐를 어떻느냐면은 첫째 있잖아요. 이 보강이 유약 있잖아요. 유약이 표면성으로 거의 그 그림이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고 그 표면성. 근데 이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약간 청아가 옛날 거보다 청대 거보단 조금 밝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보강이 좀 좋고. 근데 나름대로 또 좋고 그다음에 이 굽을 보면은 제가 굽도 거의 똑같아요. 굽도 거의 똑같아.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고방하고 요 진품하고 뭐가 틀려? 굽 있잖아요. 요 굽하고 거의 똑같아. 정제된 이것도 테토를 만들었고 이것도 정제된 테토로 만들었어요. 근데 단지 뭐가 틀리냐면 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커 보이죠. 요거보다. 근데 이거는 돌 같은 느낌. 첫째.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가마로 구웠어도 이것도 장작가마로 구웠어도 이거는 상당히 그돌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고 이것도 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거보다는 덜 들어요. 왜? 어딘가 모르게 이 유약 표면도 백유 유약이 있거든요. 백유 유약, 잠깐만요. 이 백유 유약 표면상이 예를 들면 고태미가 보강이 참 은은한 그 청대의 그 보강이 나타나고 이거는 아무리 그 고방을 만들었다가도 약간의 그 실적적으로 보잖아요. 비교를 해도 밝은 데다 그러면 약간 떨어져요. 이게 좀 밝, 좀 막다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그 도자기 이제 조금 볼줄할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현대적인 이좀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차이고 우리가 화문을 보세요. 화문도 보면은 여기 화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영락도안에다가 이렇게 보면 화문이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그 화공이 그냥 표면하게 그렸거든요. 해숙문하고도. 근데 어딘가 보면 여기는 그 보통 기술자가 그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술자가 잘 그렸는데 어딘가 보면 여기는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요거보다 이 공간이 있는 것은 왜냐면 여기다 뭐 선을 넣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유화체로, 원래 청아는 유화체로 그렸겠죠? 그다음에 백이 유약을 한 다음에 가마에 걷으니까. 그러니까 유화체로 걸었는데 약간의 그 선이, 뭐랄까, 테이프를 붙였던지 간에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올라와도 자연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처럼 어딘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공간이 있고 이 영락도안도 이거를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영락도안이 요거랑 보면은 여기가 저거는 여기는 좀 너무 맑고 여기는 좀 구태미가 좀 있고 보강이 좀 어딘가 보니 그 연대가 있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 공백이잖아요. 백유유약이 공간인데 백유유약 여기하고는 여기는 공간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이 화공이 자연적으로 그린 거예요. 해수문도 어딘가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장작감으로 커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우리가 진짜 보면 카메라상은 안 보이죠. 잘 안.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이 고방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놀래 자빠져요. 그냥 너무 똑같이 만들어. 그 대신 좀이 아무리 고방도 있잖아요. 옛날 거 보면 유약, 테토, 흙이죠. 흙. 그러나가 기형 여러 가지 쪽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화문도 이렇게 전지 화염문식으로 이렇게 그린 거하고 해수문도 그린 건 자연적인 그린 건데 여기도 그 그린 그 화공이 잘 그렸어요. 아주 그 이걸 비유해 가지고 무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딘가 보니까 여기는 좀
그 뭐랄까 수장을 몇 개를 그린다는 느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요거에 좀 보강이 좀 은은한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약간 맑 좀 밝은 느낌 쉽게 해서 맑은 느낌이라는 것은 그만큼 요즘 현대적인 풍이 약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장작가마를 구워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카메라상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중국 도자기가 쉬운 것도 있지만은 진짜 어려운 것도 많아요. 이 청호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하면은 어떤 화문 같은 거 들어가고 인물 또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인물 또한도 똑같은데도 우리가 예를 들면 고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대과하고 명대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만큼 그 화공의 그 솜씨가 아무리 그 요즘 뭐 80, 90년대 고방을 만들어 차이점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도자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이거는 첫째 돌 같은 느낌 뭐 완전 바위덩어리를 갖고 있는 도자기가 아니라 바위덩어리를 갖고 있는 느낌. 이게 더 큰데도 사이즈는 이게 조금 커 0.5mm 정도. 근데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보편적인 도자기 느낌이 들고 테트 또한도 이게 정제가 어딘가 보면 백유의학도 우리가 카메라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 죄 있는 쪽으로 보는 것이 진짜 오른쪽 쪽 보는 것이 더 오히려 더 느낌이 더 간다는 거죠. 보강이. 그러니까 은은한 느낌. 그러니까 장작감하고 청대하고 명대하고 그 유약이 백유약 같은 것도 어딘가 보면 이게 도자기 할 줄 아는 사람은 느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만져도 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 청자가 이 청아 이 양이 그 절경병이 양이 저기 뭐 관이 절경병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니까 그러고 이거는 카메라상은 절대 몰라. 그리고 내가 테토하고 틀리다. 그리고 이 밑 굽 있잖아요. 이 굽은 저런 식으로 약간의 그 나팔굽 모양으로 이렇게 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런 식으로나 그냥 직으로 어느 정도 그 저런을 했대도 이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죠. 느낌이. 그리고 이거는 깊어요. 이 예를 들면 이거보다 이게 더 이 굽 있잖아요. 이게 깊어요. 이것도 깊지만 이거 더 깊어요. 굽이 한참 한 내가 봐도 한 5mm 정도 더 깊다 이거 3mm에서 5mm 정도가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를 보면 너무 똑같은데 웬만한 사람은 그림도 보세요.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의 그 보강이 이거하고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카메라는 한계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고방 같은 건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도자기를 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다 어딘가 틀리다 볼줄도 알고 느끼도 해야 이게 도자기가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오면은 여기는 인사동이다 보니까 거의 만져보고 이렇게 들어보고도 사지 절대로 있잖아요 눈으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얘가 육안을 느껴요. 이거는 뭐 하나 그리고 또 이 안에 있잖아요. 안에 보면은 이 굽이 보면은 우리가 걸룡대 같은 청대면 깨끗하게 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딘가 보다 그 밑에 첩파를 했다 그래도 따라갔다 잘했어요. 근데 어딘가 보다 요거보다 틀리다는 거죠. 또 안에 그 저기 뭐야 우리가 밑굽을 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나 카메라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왜 내가 도자기라면은 우리 집 오라는 게 아니야. 어디 집을 가도 도자기는 항상 만져도 보시고 직접도 보시고 그래야 도자기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항상 도자기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저도 보면은 너무 중국 도자기에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품인지 어떤 게 뭔지 몰라요. 왜? 근데 자세히 만져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도자기는 어딘가 모르게 느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아무리 좋은 거 장작가마까지 만들었어도 어딘가 모르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딘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품같이 고방을 만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많이 떨어진다는. 근데 카메라상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다 좋아 보이니까. 우리 카메라상은 뭐 옥이고 뭐 청동이고 무슨 모든 그 꼴동품이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잘 만든다는 거죠. 고방과 이 진품과. 그러니까 청대 이거는 원 걸룡대 거 맞고 이거는 걸룡대 거 이렇게 장작가마로 만들어도 이거는 고방이라는 말이에요. 고방하고 진품하고 차이점은 또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왜 내가 이러면 항상 공부도 많이 하지만 만져도 보시고 직접 보시고 그러니까 카메라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개를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은 그렇구나 그걸 느끼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또 이런 거 여기도 있어요. 이 선에 있잖아요. 우리 해수문에다 보면은 안에 여기다 이제 연사문식으로 깃털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놨잖아요.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또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했다도 어딘가 모르게 억지로 한 느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모방을 했어도 틀린 점이 맞짱 뒤기를 해다 보면 이렇게 많다는 거죠.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끝으로 참, 시청자분들도 이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 도자기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죠.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높이가 33cm, 요건. 요거는 높이가 34cm. 그러니까 1cm가 이게 더 커요. 근데도 이거는 돌 같은 느낌. 아니 발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돌과 이거는 어딘가 도자기라도 이것도 무거워요. 잘 만들었어요. 저도 웬만한 사람은 이게 진품은 진품 믿어요. 제가 우리가 만약 판매를 해 가지고 진품이라면 진품을 믿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도자기가 이 중국 사람들이 걔네들이 너무 잘 만드는 상은 너무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도 장작가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가스가마, 전기가마는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장작가마인데 고방하는 것을 불려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차원 또 두 차원 더 올려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항상 이 도자기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만져도 보시고 직접 보시고 또 저기 뭐 육안으로도 보시고 직접 이렇게 해보야 도자기 좋은 도자기. 내가 저렴한 거는 어디 뭐 유튜브로 사고 되지만 비싼 거 같은 거는 거의 다 직접 어느 집을 가더라도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라. 그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손에도 안 보고 더욱더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신중을 해가지고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